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코드번호가 131370이 되겠고요. 금일시간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0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알서포트라고 하면 이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알서포트라고 하면 이 알서포트가 지금 하는 게 재택근무라고 했는데 관련 있는 게 재택근무라고 했는데 이 재택근무라고 하면 가장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게이 바로 이 코로나19. 코로나19입니다. 한번 검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19가 보시면 9월 1일 날 267명이 나온 이래로 이렇게 조금씩 줄다가 다시 최근에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금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확진 환자가 누적 환자죠. 예, 누적 환자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알서포트는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3월 19일 날에 2,375원 하던 게 23,650원까지 무려 10배나 올라갔습니다. 이 10배가 올라갔는데요. 이 10배로 올라간 배경을 보자고 하면 테마 그 코로나19 수혜주라고 하는 테마를 탄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알서포트는 실적이 상당히 받쳐줬기 때문에 10배까지 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보자고 2분기 실적을 보자고 하면요. 매출액이 18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78.8%가 증가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103억으로 674%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25개국에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고요. 30만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 재택근무 업계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일본에서 점유율이 높다.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알서포트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요. 여기 2,370원에서 23,650원까지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별로 없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알서포트가 더 성장이 될 것이고 이 알서포트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 매수를 해야 되는 잔이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배나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배나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23,650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약간 하락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20일선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20일선하고의 괴리가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충분히 20일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추가 하락의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서포트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는 알서포트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더 커지고 더 발전할 거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알서포트의 주가를 예측하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10배를 갔기 때문에 이 10배 간 주식은 좀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뭔가 이 알서포트의 악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겁니다. 예,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예,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다. 예,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내려온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여기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면 21선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21선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21선도 깨버리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 더 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 역시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5일선이 지금 완전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우려는 있어 보인다. 오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알서포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무료 추천주는 하루에 세 종목씩 저희 소장님께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니까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그 다음에 내려 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주는 8시,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9시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저 무료 추천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무료 추천주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